관세청이 9월부터 2개월 동안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상대국의 검증 전에 미리 확인하는 수출 물품 원산지 사전 확인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와 원재료의 제조 공정,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 관세청 원산지 지원 담당관은 사전에 발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이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